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피터 디아만디스는 싱귤래리티 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러면서 마피아 두목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죠? 실리콘밸리에, 전부 스타트업, 실리콘밸리에, 구글, 애플, 아마존, 빅테크. 피터 디아만디스가 저 회사 정말 좋네. 잘 이기겠어. 1등 하겠어. 하면 1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AI가 건강을 재창조하는 다섯 가지 기하급수적이며 굉장히 새로운 신기술. 그래서 건강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다섯 가지 기술이 있다. AI 기반 의료 진단을 하고요. 뭐, 센서도 있고요. 이 드럭 디스커버리, 제 약을 디스커버리, 개발하는 이런 것도 있고, AI의 생명 분자 상호작용, 이런 분야에서 일단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AI가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 1번. AI는 진단을, 그죠? 손쉽게 하고, 진단을 정확합니다. 진단사입니다. AI가 의료, 심장병이나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죠? 의료 진단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암이 AI의 눈에는 벌써 10년 전부터 보여요. 이런 거. 이제 진단은 AI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가 2023년 초에 미국의 의료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미 챗GPT, 이 AI가 미국의 의사 면허증을 받았어요.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패스 AI라는 회사는 머신러닝과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병리학을 혁신을 했는데, 이 회사 AI는 병리학 슬라이드를 분석해서 암과 기타 질병을 탐지해 가지고 정확도를 20%나 높여주고 오류는 25%나 감소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패스 AI는 로쉐라고 큰 제약회사 있죠. 하고 협력하여서 전 세계 디지털 병리학 워크플로우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신기술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한 겁니다. 그죠? K론이라고, K론 메디컬 테크놀로지사는 또 유방암 전문자예요. 유방암을 탐지합니다. AI 도구인 미아라는 겁니다. 미아는 2만 5천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간만 사용하는 것보다 최대 13%, 인간이 탐색해서 유방암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13%나 더 많이 유방암을 탐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의 83%가 침습적이라는 점인데, 이는 미아가 중요한 조기 발견에 대한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방 탐지나 뭐 이런 거다 째고 찢고 뭐 저기 무슨 그저 뭐 조사 세포를 조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카이론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암을 83% 정도 빨리 우리가 할수 있어요. 암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AI Doc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AI Doc은 AI 기반 방사선학 솔루션입니다. FDA 승인을 받은 플랫폼인데, 진단 시간을 최대 50% 단축해줍니다. 진단할 때 이렇게 AI가 들어가면, 그죠? 하루 종일 걸릴 거를 반나절 만에, 그죠? 반나절 만에 할 거를 한두 시간 안에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칼라 헬스라는 회사는 AI 기반 암 조종사로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오픈 AI하고, 오픈 AI하고 협력하여서 개발된 이 보조 장치는 의사가 개인화된 암검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자, 칼라 헬스는 이제 암 환자, 이미 유럽의 몇개 국가는 의사가 암 환자를 보고 지 맘대로 지카시께 처방 내리고 치료하고,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의사는 반드시 AI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렇게 해야 의사가 지 맘대로, 그죠?
아주 금방 지겠지. 마음대로 혼자 암을 치료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처럼 칼라 헬스는 AI 기반 암 조종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금 현재 AI, 의료 AI인데, 그죠? 24시간 모니터링을 또 해줘가지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AI가 모니터링을 해줘. 쉽죠? 사람은 안 자고 24시간 계속해서 그 환자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의학은 일회용이면서, 그죠? 회고적이어서 검진해가지고 병이 나오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병원에 우리가 검진해서 병을 찾아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이제. 병원에 잘안 가고 미리미리 의료가 잠들지 않는 시대. 24시간 의료 무슨 기기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AI가 전체 아니면 신체 내부 또는 집 주변의 센서의 데이터를 연결하여서 AI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놀라운 기술들. 바이오링크는 지속적인 포도당 모니터링을 해서 젖산이나 케이톤을 사용해서 임상시험에서 임상적인 95%의 정확도를 장악합니다. 바이올링크가, 그죠? 이렇게 간질액을 측정, 피부에 착용하는 간질액을 측정하여서 또 포도당 데이터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모니터링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회사가 지금 모니터링 기가 바이올링크가 있고요. 클릭랩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사나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오메론 뭐 여러 회사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세 번째는요, AI 약물 발견입니다. Drug Discovery. 인실리코 메디슨 이 분야의 최고입니다. 이 분야의 전 세계 최고고, 이 인실리코 메디슨은 이미 그 회사의 가치가 30조 원 이상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알렉스 자브론코프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난하고 거지였는데, 죄송해요. AI 플랫폼으로 이제 5,000명이 하는 일을 50명이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더 데보노라고 하는 도움, 이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이정표는 인상적입니다. AI 설계 치료법에 대해서 FDA 승인도 받았고요. 폐섬유증에 대한 이상시험, 항노화, 뇌종양 치료를 하는 이중목적의 표적식별,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FDA 승인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인실리코에서는 이런 새로운 AI 약물 발견 회사이고요. 그 외에 또 엑스아이라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루베도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르지 제노믹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전부 인실리코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금방에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AI 모델 디자이너 니즈. 메드라고, 메디슨을, 그죠? 이제 디자인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의 딥마인드 AI를 사용하면은 생명분자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알고리즘인 알파 폴드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2018년, 아미노산 서열을 단백질 구조 예측, 뭐 코드를 해독을 해가지고 3만 5천 개의 35만 개의 단백질을 매핑해서 사이언스지에서 올해의 혁신상도 수상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들이 드럭 디스커버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품을 디스커버리 하는 겁니다. AI가 약물 개발입니다. 했고, 다섯 번째, 로봇, 이제 외과입니다. 로봇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로봇 수술하는 회사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AI 기반 로봇 수술은 기존의 관행을 파괴하고 정밀성, 정밀하게 로봇이니까 수술을 하고 아주 조금 찢어가지고, 그죠? 구멍만 내가지고, 로봇이 안에 들어가서 수술 다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배를 다 자른 거하고 그냥 구멍만 낸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회복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죠 회복 시간을 벌수 있고요. 그런 회사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다빈치 로봇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뭐 선두입니다. 최고 선두 달리고 있고 코네티컷에 본사를 둔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요하게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AI들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AI가 진단도 빨리 하고, 약품, 약물 개발도 빨리 하고, 수술도, 그죠? 이제 로봇이 수술하고, 뭐 등등. 이것은 피터 디아만디스가 쓴, 정리를 한 최근에 건강을 재창조하는 다섯 가지 방법들, AI 기술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가 건강까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구독 버튼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